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그만하자. 이 추억 그대로 간직하고 끝내고 싶어.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내면 안 돼? 뭐야, 데이트 또 해? 오! 분식집에도 식물을 많이 갖다 놓으면 어떨까? 와, 미치겠다 눈.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거 좋다. 그래? 살짝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야, 후반부에서 미친듯이 CG가. 데이트가 끝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필리아도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 그만해, 입술 다 익었다. 잘가 필리아, 다음주에 보자. 필리아는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짓고는 포탈로 넘어갔다. 자, 으이그 시스 쭉쭉대는 거 봐라. 야! 이 앞에서 꺼져! 필리아, 입을 맞추었다. 말도꾼이 아니다. 실하다. 여왕이 선물하는 키스야. 난 저렇게 키가 크지 않은데. 아니 뭐야,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이해가 안 돼. 아니 씨, 무슨 식물원 데이터인데. 놀이공원 갑시다 이번에. 야! 설아가 깜짝 놀라는 걸 보니 귀여운가? 아주 이제 어? 볼 것도 없게 딱 쭉쭉대는구만 이거 어때? 하지만 일로가 이뻐서 봐줬다. 하긴 얘들아, 원래 신혼초가 장난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나만 바라봐야 해. 알았지? 설아가 만약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나 엄청 슬플 거야. 미라한테 갈래? 필리아의 마음이 전해진다. 난 또 눈에 안광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다행히 그건 아니네요. 어? 아니!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물놀이라고? 편한 복장을 하고 바닷가에서 노는 거야. 여기는 따뜻하니까 바닷가에서 놀기도 하는구나. 그렇지. 어, 바닷가에서 입는 편한 옷을 사왔어. 한번 입어보는 게 어때? 응, 그래. 야외에서 물놀이라니 기대되는데? 그럼 난 내려가 있을 테니까 다 갈아입으면 불러줘. 응? 계획대로. 설아요. 여왕은 그대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바다에서 입는 편한 옷이라고 그대는 그렇게 말했지. 폴리티저스. 이게 어딜 봐서 편한 옷이냐? 편한 옷이잖아요. 이건 그냥 속옷이잖아. 아닌데요? 이러고 물놀이를 한다고? 정말? 그러겠습니까? 여왕은 절대 이런 꼴로 밖에 나갈 수 없다. Tomorrow. 야, 표정이 왜 그래? 어이, 왜 그래? 왜 그런 눈으로 보는데? 당황스럽게. 야, 씨,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해요. 바닷가에 도착해서 필리아가 비키니로 갈아입고 나왔다. 이건 노란 딱지다, 근데. 아, 왔어? 물에 안 들어가고? 그게 난 여기가 마음에 드네. 오일? 어? 아, 오일. 아니, 이런 빌드업을 짤 수 있다고? 나는 오일을 손에 바르고 필리아의 어깨를 주물렀다. Holy Jesus. 잠깐! 그대는 정말로 무모하구나. 여왕은 아직 그대가 내 맨몸에 손을 대는 걸 허하지 않았다. 그럼 피부가 탈 텐데. 그러면 등에만 살짝, 아주 살짝 바르는 거야? 나만 믿으라니까. 다리는? 등이랑 다리만 살짝 하고 엉덩이 됐어. 안 해도 돼. 난 필리아의 등에 오일을 바르기 시작했다. 필리아는 잔뜩 부끄러운 표정이 되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쑥스러운 걸 보니 정말 귀엽네. 이상한 데를 만지면 여왕이 그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건데? 에휴씨. 키스가 많이 능숙해진 것 같다. 혹시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라. 그 말 믿을게. 와, 공략이 완성되니까 매력이 없다. 와, 호감도 이거 다 봤네. 끝났다. 엔딩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었다 엔딩? 떠나버린 필리아? 부자가 되었다 엔딩은 못 보겠고, 나고 엔딩도 있고, 필리아와 마지막 하루. 최근에 쭉 사복을 입고 넘어왔는데 오늘 여왕의 복장을 하고 왔다. 오랜만에 본다. 솔직히 말해, 나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를 이어준 그 포탈 말이야. 그 포탈의 비밀을 알게 됐어. 뭔데? 포탈을 유지하기 위해선 소금이 아니라 똑같이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해. 아니? 그래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알포스! 알포스! 맞대로! 맞대로! 난 그런 방법을 써가며 포탈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 설화야, 여왕은 그대와 함께해서 정말로 행복했어. 너와 지냈던 시간을 잊지 않을 거야. 야, 어떻게 첫 선택이 바로 배드엔딩일 수가 있냐? 야, 역시 항상 끝은 난 안 좋아요. 미연 씨 만 시간을 했지만 전 해피엔딩을 본 적이 손꼽아요. 거의 다 배드엔딩을 본 것 같아요. 완전 왈드콘 똥선, 진짜 똥선. 여왕의 침실이 아니다. 포탈을 통과해서 나온 것은 얼어붙은 해안가였다. 이런 젠장 하필 엔딩을 받아줬잖아니! 나 혼자 되고 싶지 않았어! 이런 젠장 6시간 동안 한 게 결국 배드엔딩이라니. 그쪽 세계로 함께 돌아가자. 필리아 이 세계 엔딩. 함께 소금 왕국으로 넘어가자. 설화야,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너와 함께라면 괜찮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말로 괜찮아? 응, 필리아와 손을 잡고 포탈 속으로 걸어갔다. 후회되진 않아?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원래 살던 세계는 빚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돼. 현실이 나에게 있어서는 소금 왕국이야.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람 사는 곳 다 비슷하지 뭐. 그런 점이 설화의 매력이야. 아, 쇼가 나이나. 설화야, 지랍니다. 정말로 고마워. 아이, 뭘. 나와 함께 이곳으로 와줘서. 에휴, 난 널 좋아하니까 네가 있는 곳으로 따라온 것뿐이잖아. 대단한 일이 아닌걸. 설화야, 실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오래가 마무르. 오래가 마무르. 누가 너를 해치려고 들면 여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누가 너에 대해 험담을 해도 여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왕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네가 이곳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게 만들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줄 거야.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결정한 거니까. 네, 괜찮은 건가? 필라를 위해서 이 세계로 넘어왔는데 왠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무시무시해지는 것 같다. 여왕의 모든 결정은 그대를 위해서 내릴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그대에게 선물하고 싶은 게 있어. 아니, 설마 또 쪽쪽쪽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여왕의 권한으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이전에 또 쪽쪽쪽쪽 그러는 거 아니야?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거. 뭐? 여왕은 그대에게 제일 먼저 여왕을 선물하겠다. 그렇군, 그런 뜻이었구나. 여왕의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혹시 모르니까요. 와, 미치겠네. 와, 이거 가능해? 아니, 노란 딱지라서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테일즈샵, 네, 기적의 분식집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히로인들도 있으니까, 예, 다른 히로인은 여러분들이 직접, 예, 공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히로인도 충분히 매력적이니까요. 재밌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테일즈샵 게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부모님 계실 때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문 뒤에서 우십니다. 만원밖에 안 해요, 만원. 여러분들 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만들어준 제작사분들한테 이런 만원 아깝습니까? 양심이 진짜 터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첫 여친이라뇨.